안녕하세요. 가쿠레 덕천입니다. 야, 제가 엊그젠가 영상이 또 하나 삭제됐어요. 뭐 잘못된 의료 정보인가? 그래서 또 하나 삭제됐어요. 근데 내용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겨운 새끼들 진짜. 개뿔이나. 아이고. 야, 제가 요 며칠 관심을 안 뒀더니요. 아, 배추밭이 끝내줬습니다. 모가지만 깔끔하게 뜯어먹었죠. 다 뜯어먹었어요. 야, 이 새끼들. 완전히, 그냥, 이 또 무이벌레 또 기어가고 있네. 얼마 남지도 않고 또 뜯어쳐 먹으려고. 깔끔하게 뜯어먹었습니다. 야는, 뜯어 처먹으면서 뽑아갖고 뒤집어 놨어요. 야, 이거, 씨. 안 뒤집어 놨으면 좀 버티지 않을까? 참. 야, 야, 심어도 어차피 죽을 건데. 아유, 씨. 야도 딱 뜯어 처먹고 쏙 뽑아 놨습니다. 야, 이놈들. 고사를 지내. 다 뜯어 먹었어요. 뜯어 먹고. 야, 너 아주 깔끔하게 뜯어먹었어요. 다 뜯어먹었습니다. 야는 뽑아갖고 집어 던져놨죠. 다 뜯어먹고. 요것도 다 뜯어먹고. 요것도 소갈매기 싹 뜯어먹고. 여기도 깔끔하게 다 뜯어먹어버리고. 무이벌레는 지네들끼리 또 열심히 처먹겠다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망을 씌운다고 하잖아요. 이게, 일단 확실한 거는, 배추는 무농약이 없다라는, 아씨, 그런 결론밖에 안 나와요. 농약을 안 치니까, 야, 이게 잡아주는 것도 이리, 요것들 밑에서 교미하고 있네. 얼마나 또 까대기를 치려고. 이렇게 구멍을 다 내놓고도 거기서 교미를 하고 있어. 여기 또 이거. 꼭 요놈들은 한 쌍씩 있습니다. 다 뜯어먹었죠. 안 뜯어먹은 데가 없네. 그냥 돌아다니면서 속을 다 뜯어먹었어. 결국은 야 가지고 올해 김장 못 담근다는 얘기 되죠? 이제 벌레하고 싸움에서 어떻게 좀 지키나 했더니 지키기는 개뿔이나 벌레하고 싸움에서 빠듯이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고라니하고 싸움입니다. 야, 씨. 여기는 조금 덜 컸죠. 앞쪽으로는 잘 컸는데. 이건 뭐 무이벌레 하고 싸움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죽었냐? 무이벌레하고 싸움도 지금 힘들거든요. 무이벌레하고 싸움도 힘든데 이제는 고라니하고 또 싸워야 돼. 형들 진짜 많아요. 그것도 한 놈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한 쌍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뜯어먹고도 마냥 야애들한테는 식단을 제공한 거죠. 식단 아주 달달한 식단을 제공한 거죠. 야, 생장점 그냥 깔끔하게 쪽쪽 빨아보고. 뭐 나머지 지키도 못 하겠는데요. 여기서 쪼로록 뜯었으니까 이제 점차 내려올 거예요. 이거 물 줘봐야 모터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비었죠. 요만큼을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요만큼. 진짜로 한번 시작해볼까? 아따, 여기 이 사이에 들어갖고 깔끔하게 뜯어먹어버려. 이건 뜯어먹었는데 그 생장쯤에 또 무이벌레가 또 진을 치고 있고. 여기도 깔끔하게 뜯어먹었죠.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군데군데 그냥 무이벌레하고 고라니하고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깔끔하게 뜯어먹어버려. 여기도 깔끔하게 뜯어먹어버려. 한 입에 그냥 쑥쑥. 여기는 무이벌레가 세 마리가 붙어서 생쇼를 하고 있네. 고라니가 또 뜯어먹고 무이벌레가 생쇼하고. 여기도 깔끔하게 뜯어먹어버리고. 근데 이 무이벌레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깔끔하게 뜯어먹었죠. 여기도. 이 무이벌레 여기도 깔끔하게 뜯어먹고. 무이벌레 자체가 이게 농약이 없이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 두 놈 교미하고 있고, 이거 하나는 또 지척 찾아다니고 있고. 아, 이렇게 딱 건드리면 속에 딱 들어가면 딱 짜증이 나. 이 손가락이 안 들어가니까 배추가 진이겨져 버리거든. 손가락이 커서. 여기도 뜯어먹고, 여기도 뜯어먹고. 여기.
야, 이게 야, 이거는 바글바글합니다. 몇 마리야 도대체? 이 고라니 새끼 잡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또 불하셨네. 고라니 새끼를 잡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군요. 무당벌레는 뭘 잡아먹죠? 진드기? 무당벌레가 뭘 잡아먹을 텐데? 무당벌레가 이렇게 배추잎에 들어와 있어요. 얘는 뭘 잡아먹죠? 진딧물? 제가 요 며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을 맞추는 게 있어서 그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배추에도 관심을 쏟을 수가 없고요. 잠깐 며칠 사이에 초토화를 만들어 버렸네. 요것들이 아, 드디어 나타났네. 자,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청벌레. 며칠 전에 나비들이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드디어 청벌레가 나타났어요. 끝장이네. 아이고, 그 뒤에도 이제 청벌레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이씨, 사람이 좀 못되지만 안 되는데. 그냥 사이사이에 다 들어있네. 근데 이게 고라니가 야들 다 커도 뜯어먹잖아요. 잘 숨네, 잘 숨어. 피하기도 빨리 피하네, 이제. 배추가? 내가 흔들어 싸서 이제 못 살겠네. 에이씨, 그냥 잡아빼. 배추가 죽든가 말든가. 그렇게 치면, 일단은, 무 이빨래, 일단, 졌습니다. 자, 이 무이벌레한테 일단 한방 쳤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고라니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냥을 또 시작해볼까? 이건 뭐 이제 청벌레까지 나왔으니까 무이벌레, 고라니, 청벌레. 그 요거는 먹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제 실방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제 영상에서 사람들이 고라니 밥 될 거라고. 근데 뭐 고라니 밥은 둘째치고 얘네들 뭐 무이벌레도 해결 안 됐는데 청벌레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끝난 거 아닌가 이거? 끝난 거 같은데? 그 사이에 끼었고 이 새끼가 기어나오도 않고 이건 단 하나도 먹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무이벌레가 자세히 보니까요 기어다닙니다.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풀숲에서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뭐 이제 무이벌레가 문제가 아니라 고라니가 문제죠. 이제 싹 다 뜯어먹어버렸으니까 전부 다 뜯어먹어서 고라니가 문제인데 이걸 이 고라니의 특성이요 지네들이 다니던 길로만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가지 우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사냥의 묘미긴 한데 배추를 지켜볼까? 아니면 그냥 고라니 밥을 줄 거야. 어차피 이 근처에 고라니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 드나드는 길목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놈들 드나드는 길목 딱 찾아서 잡으면 되는데 배추를 지키려면 고라니를 잡아야 하고 물론 제가 영상이 안 올리죠. 또 개 좁하는 소리 하는 새끼들 생길 건데 사냥의 묘미거든요. 사냥이 재밌는 게 그 희열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배추를 보호할 건지, 고라니를 살릴 건지.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망성 없다. 가망성 없답니다. 여기 쫙 훑었고, 이리 쫙 훑었고, 중간에 다 훑어버렸고, 여기 훑어버렸고, 여기 이제 조금 남아있고, 이 아들을 지킬 건지, 아니면, 배추를 지킬 건지, 아니면 고라니를 지킬 건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씨, 어떤 새끼들이, 배추가 친환경으로 된다고 그랬어. 제 생각에는 배추는 친환경 없습니다. 전부 농약 배추입니다. 그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만. 일찌감시 배추는 농약 배추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더만. 여러분이 먹고 있는 배추가 얼마나 농약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제가 그렇게 끊임없이 무이벌레를 잡아줬습니다. 근데 무이벌레를 꾸준히 잡아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고라니가 왔고, 뭐 고라니 온 거는 뭐별 문제가 아니에요. 고라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잡는 재미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청벌레가 들어왔습니다. 청벌레가 들어왔는데, 무이벌레도 못 막는 판에, 빠듯이 주자는 판에 청벌레까지 들어온다면, 이거는 먹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이 현재 먹고 있는 배추가 농약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배추를 심으니까 네가 아는 게 뭔데 그러는데, 개 족파는 소리 하지 마라 개 새끼들아. 니네들이 농약 농법 가지고 농사 짓고 있다는 거 그거 가르쳐 주려고 내가 배추 심는 거거든. 우리 구독자님이 한 분이 그러시잖아요. 만일에 가쿠레 덕천이 무농약에 성공하면 무농약 배추가 있다고 믿겠다. 근데 가쿠레 덕천이 성공을 못하면 우리나라에는 무농약 배추가 없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하잖아요. 띄워놨어요. 왜냐면 벌레가 들어온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좀 띄어놨습니다. 그 안에 걸 잡아주고. 또 낮에 햇살이 뜨거우면 또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까움 가까울수록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최소한의 거리는 띄어놨어요. 그리고 현상 유지를 하고, 그리고 제가 무이벌레를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컸습니다. 어느 정도 컸는데, 이제는 무이벌레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고라니가 들어왔어요. 고라니 때문에 망을 싹 쳐야 된다? 아유, 그러려면 농사 안 짓죠. 그러려면 농사 안 져요. 자, 고라니를 막았다? 그 다음에 뭐가 문제죠? 이제 청벌레 들어왔습니다. 그럼 청벌레는 또 어떻게 잡죠? 인간하고 곤충하고 새들의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 인간은 모든 색깔을 구분하고, 이게, 일부는 생명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생명이 없죠. 그래서 어떠한 움직임이나 색깔 이런 걸 보고 벌레를 구분하는데, 이 새들은 그걸 구분을 못해요. 곤충들이나 동물들, 얘네들은 생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분 생명이거나 거의 생명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나 배추에 청벌레가 있다면 이게 새들이 잡아먹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이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못 잡아먹습니다. 그럼 이걸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약이죠. 청벌레 한 마리 보인과 동시에 농약을 쫙 뿌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한번 뿌리고 끝나냐? 이제 또 돌아다니다 청벌레 또 하나 뿌리면 또 농약을 쫙 뿌립니다. 과연 이 배추에 농약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뭐,
제가 관리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자, 이게 배추입니다, 배추. 이게 무이벌레만으로 이렇게 된 배추예요. 안 그런 게 몇 개 없습니다. 안 그런 게 몇 개 없는데, 예전에는 이 배추 위에다가 DDT 농약을 뿌려놨어요. DDT 농약은 여러분 인터넷 쳐보십시오. 얼마나 고독성인지. 지금도 뿌릴걸요? 이름만 바꿔서. 왜? DDT라는 농약은 이미 알려졌어요. 고독성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약간의 성분도 바뀌었겠죠. 그 얘기는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농산물이 농약 농산물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 자들이 개소리 하는 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을 겁니까? 가만히 듣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생명은 당신들의 생명이거든요. 그걸 병들게 하는 건 바로 이 농약 농법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이죠. 한 3-4일이에요. 3-4일. 한 3-4일 정도 좀 바쁘게 움직였어요. 왜냐면 제가 더위를 먹을 정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어요. 이게 건 일주일이 안 되죠. 건 일주일이 안 되는데 이제 배추밭이 초토화된 거죠. 이게 어떤 분이 얘기하신 말이 맞아요. 배추 심어놓은과 동시에 잔치상이다. 단 하나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런 놈들은 좀 성하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물을 뿌리면서 잡아줘서 그래요. 무이벌레를. 그래서 초반에 먹다가 결국은 저한테 계속 걸리니까 이제 야는 살아난 거예요. 근데 요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살아났죠. 이 주변은 좀 살아났어요. 근데 이 살아났다고 해도 이제는 이제 고라니하고 싸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벌레하고 싸움이에요. 단 하나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추를 심은 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먹는 배추에는 어떠한 농약들이 들어있을까? 과연 우리나라의 PLS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여러분 지켜진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믿고 싶은 자들도 있을 거예요. 남이 먹는 건 농약 농산물이지만 본인이 처먹는 건 아이고 그럴 일 없다라고. 그래서 현재 20대 30대들이 암환자가 많은 겁니다. 왜? 지금은 농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농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농사를 짓는 자들은 농약의 척척박사죠. 농약의 척척박사지 농부가 아니에요. 농약 뿌리는 것도 이들은 기술이라고 해요. 그 기술로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야들을 지키려면 울타리 쳐야죠. 울타리 쳐서 고라니 막아야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고라니 막으면 끝나나요? 고라니 막으면 뭐예요? 무이벌레 막아야죠. 무이벌레 막아야 되니까 뭐 해야죠? 농약 쳐야지. 자, 어린 싹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면서 생장점을 뜯어먹기 때문에 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독성 농약을 턱턱 분말로 뿌려놓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무슨 가루를 이렇게 툭툭 뿌려놓는다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가루 뿌려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몰라서 입 닫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뿌리는 게 바로 고독성 농약입니다. 고독성 농약을 주머니에 담아서 털털 이렇게 털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모든 배추가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라고요. 그걸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제가 무, 약, 아니 배추 480포기요? 아니 400포기? 400포기죠? 128개니까 약 400포기를 심었어요. 제가 농사를 잘 짓는다, 나를 따라해라 그래서 심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심은 게 아니고 제가 26포기를 심어봤잖아요. 26포기 심어봤는데 이게 좀 말이 많아요. 몇 개 안 심으니까 벌레들이 다 먹고 먹을 게 없는 것이다. 많이 심으면 된다. 그 말이 맞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근데 왜 400포기라는 배추를 왜 심었을까요? 아닌 줄 알면서? 비둘 놈이 없거든. 지들이 처먹는 배추에 얼마나 농약이 들어가는지 믿을 놈이 없어요. 고라니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추를 뜯어먹는 곤충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잡지 않는 한. 그럼 이들은 이 곤충은 누가 막을 수 있죠? 농약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농약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와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건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가 정답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올라가는 모든 농산물이, 전라북도 장수의 모든 농산물이 농약 농산물이란 거, 이거 증명해 주려고 제가 배추 400포기 심은 거예요. 혹시 제가 이거 갖고 올해 김장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 있나요? 제가 여기서 무농약으로 배추를 생산해서 김장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똘입니다. 오리지널 짱똘입니다. 제가 배추를 심은 이유는요, 전라북도 장수군의 모든 농산물이 농약 농산물이라는 걸 여러분께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잘 보셨죠? 뭐 고라니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속에 들어간 농약은 막을 수 없다.